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왜 김건희는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통영에서 부산까지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한테 제가 한번 어제 전화를 걸어봤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 경찰들이 쫙 깔렸더래요. 아, 영부인이 뜨니까 대단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뭐 갤러리를 갔다. 거기 모 시장의 부인이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에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휴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뭐 깡통시장이나 전통시장 간 거는 연막이죠, 연막. 연기 핀 거죠. 실제 무슨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혼자 갔느냐? 당연히 부부가 휴가를 갔으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통례고 상례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손꼭 잡고서 비행기 트랩에 올라더니 왜 휴가 가서는 따로따로 움직이느냐? 휴가 날짜라든가 휴가 장소 뭐 이런 것도 다 김건희가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 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달라. 아마 부산에 소문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 희한한 일정. 예. 의심스러운 일정,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이 사람의 행보는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치권에 상당히 나온 얘기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명단이 올라갔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좀더 있다가 대선 전에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대선 전에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켜서 민주당을 분열시킨다. 그 친문과 현재의 민주당 세력을 분열시킨다라는 계책이 아니었냐. 물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품성도 선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술책과 술책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또 이간책을 써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취임 초기부터의 중요한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그렇게 수없이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쳤던 이유도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파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반 이재명파들이 언론과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합심해서 이재명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 그럼 민주당은 분열되면 사실상 끝이죠. 이 틈새를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민주당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과거의 구친문계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그러면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 추잡한 정치 권력이 해야 될 공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뭐, 김경수 지사 생각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고. 김경수란 인물을 복권시켜서 대선 레이스에 뛰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게 나눠질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 내부가.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들은 항상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계보다. 무슨 개다, 무슨 개다.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서 뭘 얻었느냐.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얻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복권된다 그러면 또 과거의 친문 세력이라든가 소위 수박 세력들, 아니면 이낙연 쪽 사람들. 이낙연 쪽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일부 세력과 연대를 했었죠. 대선 그 후보 경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최근에 또반 이재명 행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리고
누굽니까?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쪽과 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입니다.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 경선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 특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런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당원 중심, 당원이 바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이 바로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의 요구와 욕망을 민주당 지도부들이 실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누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분열책과 이간책을 쓰더라도 민주당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90% 가까운 득표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오든 간에 김두관이든 김동연이든 간에 그러건 당원들이 요구와 욕망을 따른다 그러면 정말 멋진 경선 한 판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이 정치 엘리트들이 무슨 계단 무슨 계단 나눠줘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하고 그리고 권력 결탁하고 밀실 담합하고 그러면서 쫙 국회의원도 줄 세우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당원들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도 바로 당원입니다. 제가 그 최고위원 이번에 후보자들이라든가 각 시도당 후보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직선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조직선거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왜냐? 바로 당원들이 다 보고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민심화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재인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서 그들과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각종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전 세계 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중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복권시킨 거래,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건 간에 그들의 엘리트들 간의 담합, 무슨 개, 무슨 개가 아니라 바로 당원들이 결정하는 새로운 사실을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상봉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서로 만난다. 네. 그것을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발의한 특검법 내용에 김영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 두 사람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호 구명로비 추가에 최상병 특검법에 그리고 연결고리는 김건희다. 그래서 이종호와 김건희라는 두 사람 이름을 새롭게 발의하는 특검법에 적시했다. 명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해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해먹은 게 없다.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 누가요? VIP. 네. 비선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넣었다 그럽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만난다. 네, 그 특검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닝 이슈톡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김영철과 장시호의 녹취록을 폭로하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폭로한 강진구 기자가 스튜디오로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취재 후기, 또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취재한 것도 많이 있죠. 마약 밀수사건 문제하고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한 문제 제가 한번 여쭤봐서 그 취재 내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채팅해주고 계시는데요. 산마을 풍경님, 채윤님, 초코송이님, 독립군 심정님, 저스틴 B님, SS 냥냥님, 유튜브 러브님, 혁이 만드님, 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뉴스 코멘터리 채팅방에 공론을 형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민트 초코님, 네. 이정우님 반갑습니다. 네, 배동호님 비어 발언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안 쓰는 게 좋겠죠. 자, 이정우님, 네, 오케이오케팽님, 네, 자신들의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님, 김태현님, 저스틴 B님, 네, 혁이만두님, 네. 맞습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장순선님, 네, 똘똘 뭉칩시다. 네, 네, 손명희님, 네, 척살님, 네, 왕자어리님, 김태현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젠밖에 없다님, 네, 체스키 크롬로프님, 네, 앵두이뽀님, 맞습니다. 예, 또이찌님, 진키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유현미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태평성대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대한민국 정권이 맞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디플로매트라고 그 신문 나온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일본이 자국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이. 일본의 기시다가 세탁하는데, 역사 세탁하는데 함께 해줬다. 뭐 도와줬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공범입니다. 이 디플로매트에서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 2,300명에 달했다. 아, 일단 얘기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참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이 디플로매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데요. 이 외교가에서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의 전범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공범을 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땅을 치릅니다. 이 언론에서는 사도강산 등재로 일본은 웃고 한국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역사 전쟁팀을 창설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완벽한 공범을 찾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부가 일본이 강제노동 문고 문구를 없앴는데 사도광사네요.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또 디플로매트 이런 데서는 사도광산의 강제노동이라는 언어, 단어,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젊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그 사도광산에 몰아넣고서 금을 캐면서 그 금을 갖고서 무기를 사와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만주 전쟁을 일으켰던 이 만행자들,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탈출하려다가 죽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어디서 합의해줬다고요?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합의해줬다. 외교부는 안 했다 그러지만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합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비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만행을 눈감아줬다. 우리의 젊은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가서 때리고 가다 놓고 그러면서 지네들 착취하고 만행했던 것을 눈감아줬다. 누가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그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938년도에 일본은 국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조선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뭐 사도광산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데 다 데리고 가갖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같이 협작해서 과거의 그 추악한 역사, 일본의 추악한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 정권. 아, 또 요즘에 그 뉴라이트, 또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허동연 교수. 그 사람도 독립운동가들, 김구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법화시켰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습니다. 허동연이라고. 그리고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수장이었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 주학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또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수였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김영석 씨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을 지키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2015년과 16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본이 패망해서 자기네 본국으로 튀려고 했던 날입니다. 이날, 정한기라는 반일 종족주의,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죠. 반일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들이 얘기하는 종족이 반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느냐, 왜 안티일본 하느냐, 이러한 DNA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했던 책이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의 그 만행과 야수와 같이 한국을 침략했던 일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공동 저자인 정한기라는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테러리스트와 대한민국 국부의 환상적인
부주하다.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이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 한 묶음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들어가면서 이데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일본의 지배 역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한말에도 이러한 괴뢰들이죠. 이건 괴뢰거든요. 구한말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친일파, 친일구역파들. 그들은 일본이 침략하는 데 길을 닦아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 괴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직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켜주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 정권이 이제는 사도광산도 강제노동이 없었다라고 추앙하는 이런 정권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 경제적 침략, 군사적 침략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땅을 칠 노릇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기라는 사람은 말이죠. 김구 선생을,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만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적장에 목을 따는 것이 테러입니까? 네,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군에 소속되어 있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가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그 기념식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들의 적장들의 목숨을 잃게 했는데 그것이 테러입니까, 여러분? 그럼 일본 놈들이 우리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또 죽이고 암살하고 그 수많은 짓거리 했던 건 그건 뭡니까? 같은 비교를 하면 그것도 테러 아니에요? 전쟁은 큰 테러고 이건 작은 테러입니까? 아,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윤봉길 의사는 그 광주 학생운동 의거를 보고서 내가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야겠다. 그래갖고 노잣돈도 없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자기의 의기를 보여주고 훈련을 받아서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과 함께 돈을 줘서 폭탄을 제조해서 그러면서 이 일본군 상해 주둔군들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봉창 의사라고 있죠. 이분은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이것도 김구 선생과 같이 한 거죠. 근데 그 폭탄이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돈이 별로 없어서 좋은 폭탄을 제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돈을 상해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매우 우수한 폭탄으로 제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과 함께 그날 아침에 조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에게 시계를 풀어줍니다. 저는 이 좋은 시계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백범. 이거는 백범 선생께서 갖고 계십시오. 그 눈물겨운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아주 당당하게 이 상해 점령군 일본 지도부들을 다 경멸합니다. 그 이후에 백범 선생은 내가 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 그러지 말아라.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 장계석, 중국 국민당의 장계석이가 김구 선생을 그렇게 만나서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냥 백범 선생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하십시오. 그래갖고 일본의 국민당 정부의 군대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194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한 역사는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커다란 성과입니다. 거기서 백범은 좌파했던 김원봉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을 만들어내서 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청 장군, 부사령관은 김원봉 이렇게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진주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OSS부도 함께 훈련도 하게 되죠. 그것이 과거에 고려대 총장이었던 김준엽 씨, 장준하 선생이 거기에 학도병으로 했다 탈출해서 합류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테러리스트입니까? 네? 이게 이승만과의 부조합니까?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이승만은 1946년도에 정읍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외치고 떠듭니다. 그때 정치적 야망,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돼야 된다.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김일성도 있고 소련도 있고 미국도 우리 남북 분당의 주역들이지만 거기에 초를 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 이슬람이 이승만이 국부입니까? 여수순천 사건, 4.3 제주항쟁에서 수많은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이승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을 정부에 대거 요직에 기용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때려잡잖아요. 반민특위 요원들이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정부 때. 백범 김구 선생도 이승만 정부 때 암살당합니다. 안두희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잠깐 있다가 살다가 나와서 잘 삽니다. 무슨 뭐 무기 거래상을 하나 막 그래요. 안두희가요. 네? 4.19 혁명이 일어나자 안두희는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땐 잘 나갔어요. 안두희가 백범 선생을 암살했던. 자,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이승만을 보내지 않습니까? 4.19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자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하와이로 튑니다. 예, 하와이로 도망가요. 그것도 허정과도 정부가 봐주지 않았으면 국내에 남아있었으면 재판을 하고 감옥 갔을 사람이에요. 이승만 동상을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의 시민들이 가서 끌어내리고 독재의 원흉을 역사에서 지웁니다.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승만을 들고 납니다. 이제는 김구 선생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처참하게 만드는 이 광경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까지 차지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역사를 일본에게 다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단일화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서명에 돌입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아버지를 뭐 추앙하겠다는 이 짓거리를 하다가 2015년도에 2016년 17년에 박근혜는 탄핵당합니다. 역사를 건드리는 정권은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박근혜의 국정 교과서 사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이 정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그것은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뒤에 우리 강진구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네, 여러분. 제 옆에 우리 강진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거? 저거 왔다 갔다 보시는 분. 네, 네. 뭐 전문가시니까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그냥 취재와 보도 이외에는 일체의 사생활, 다른 사생활이 없습니다. 네. 저도 그 뉴탄사 보면은 정신이 없으시대요. 보면은 그냥. 예. 예. 아. 뭐 좋은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3D 직종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경향신문에 나오셔갖고 지금 기자로서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자로서의 역할을 뭐 하고 있다고 해도 뭐 자평하셔도 제가 보기엔 부끄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기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외려 저는 이제 그 경향신문 나와서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볼 생각인데요. 먼저 그저께인가요? 그 방송에서 마약 수입 사건. 이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명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세관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렇게 붙였는데. 강 기자님은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저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권력의 이제 그 막장 드라마가 이제는 그, 마약까지. 예, 76kg 뭐 수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마약 밀수의 세관 관련돼 있는 세관을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맞습니다. 이거 막장 권력이죠. 아, 이게 내용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해서 마약을 뭐 6명인가 남녀 그 국제 마약 조직 사람들이 몸에다 칭칭칭 감고 나왔는데 세관원이 택시 안내까지 안내해줬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조병록 경무감이 우리 백혜름 팀장한테 전화해서 아예 뭐 세관 좀 빼줘. 그리고 형동포 경찰서장이 밤하없이 전화해서 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뭐 이러한 또 CCTV까지 재웠다는 게 그렇죠. 사건 개요인데 좀 추가해서 좀 더 취재하신 사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니요, 이제 이미 뭐 그 대충 필요한 팩트들은 대통령의 이제 외압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충분한 팩트는 나왔다고 보고 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달라라고 하는 업무 협조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이제 했었는데 외압의 양상을 대통령실 용산이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 일단은 그 보도 자료를 갖다가 해서 세관을 빼라고 이제 지시가 9월 20일 날 있었잖아요. 9월 20일. 네. 그게 영등포 경찰서장 용산을 거론하면서. 네. 그런데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을 거론하면서 세관 부분들을 좀 빼다 보도 자료 브리핑을 연계라고 얘기하기 일주일 전인. 일주일 전에. 9월 13일 날 사실은 저는 그 팩트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요? 9월 13일 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접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우리가 이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을 했고 여기에 세관이 연루가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고했다 잘 하고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일대 쾌거죠. 경찰이 그렇죠. 봤을 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렇게 격려까지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경찰청장한테 그 성과를 보고했던 경등포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과정에게 세관 부분들을 좀 드러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경찰청 자체의 외압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이 그렇죠. 보고를 했고 격려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경찰 그 청장 태도를 바꿔서 그런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종훈 대령하고 똑같네요, 그죠? 똑같죠. 이종섭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뭐 제2의 뭐 최상병, 제2의 박종훈 대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제가 말을 좀 끊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진전된 내용은 세관 관세청장이 또 이제 개입돼 있고 네네. 지금 그 통과시켜준 세관은 이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업무 복귀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맞습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세관원들의 그 사법적인 운명이 그 단순한 세관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네. 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운명하고 지금 직결돼 있. 초두에 우리 저 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약이라는 건요. 네. 그 트럼프가 누구야 시진핑한테 항의할 정도로 네. 국가를 좀먹는 것이고 국민을 완전히 좀먹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예를 들면 과거에 아편 전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한국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세관원에서 프리패스가 되고 그것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네. 나중에 또 100kg까지 보내려고 하다가 일망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네. 넘어간 거 아니냐 생각이 네.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세관원들의 그 밀수 사실을 네. 누구보다도 발본 세권하라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될 대통령실이 거꾸로 네. 그 세관원에 대한 수사에선 손을 좀 떼라고 외압을 그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대한민국의 국가 그 기관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그 멈추게 네. 하는 네, 이제 최고 권력인 대통령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큰 불행이지 않을까. 거기 또 이종호가 또 나오다.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죠. 다 얽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최장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했다 그러는데 이것까지 네. 같이 해야겠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질문지 주신 거 보니까 사실 네. 아직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썬라이즈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네. 썬라이즈 사건은 사실 네. 이제 2022년 대선 직전에 잠깐 그 유튜브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론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썬라이즈가 뭐냐면은 평택 그 항해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 그 전현직 세관들이 농산물 가공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체를 차린 게 이제 썬라이즈라고 하는 곳인데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농산물을 들여와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시중에 유통한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농산물 가공 과정 없이 그 수입한 농산물을 그대로 시중에 그 유통을 그 시키는 일들을 해봤고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은 뭐 1000% 뭐 수백 프로가 넘는 그 고 관세가 붙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관세를 물지 않고 그 무관세로 거의 시중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밀수죠 일종의. 이게 썬라이즈 업체는 전직 관세 세관원들하고 네. 이렇게 딱 전현직 세관원들이 만든 업체가. 야. 중국산 농산물을 거의 무관세로 예, 시중에 유통, 그러니까 밀수를 한 거예요. 그걸 네. 통해서 막대한 이제 폭리를 취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사실은 네. 이 최은순 씨 이름이 예, 거론이 되고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썬라이즈의 비리를 이제 고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창고 보관업을 하는 그 이 사업체 이 대표가 공익 제보를 했는데 아. 이 사건이 사실은 공익 제보가 들어간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아 문재인 정부 때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일대 예. 뭐 탁탁탁탁 퍼지지 마셔 예, 일대 그게 이제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배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윤석열의 측근인 박찬호 검사가 있어요. 박찬호 차장. 네. 박찬호 사장한테 이제 배당이 됐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 사건을요. 네.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찬호 네. 그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제주도. 네. 제주 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는데. 네. 공익제보자가 그 제주도에 있었어요. 예.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박찬호 지검장을 글로 발령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찬호 지검장이 그쪽에 가서 공교롭게 이 공익 제보자를 거꾸로 예. 예,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교롭잖아요. 그 썬라이즈 예. 사건이 다 전현직 세관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최은순 씨가 등장하려고. 최은순 씨는 어떻게 그냥? 최은순 씨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네. 이 공익 제보자가 이제 썬라이즈 비리를 이제 계속 그 제보를 하니까 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카 사위가 그 현직 검사인데 그 정보를 좀 다고 팩스로 라고 해서 그 계속 한 3년간 계속 정보를 줬는데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정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씨라고 이거는 좀 알만한 사람도 예, 알아요. 예, 저도 들었어요. 김혜섭 목사라고 하죠. 아, 맞아요. 목사. 네, 그 목사, 그 김혜섭 씨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그 조카 사이가 윤석열이었고, 네, 그리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갖다 줬는데 그걸 받아본 사람이 네. 최은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 그분이 뭐 최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웬 여성분이 네. 이걸 정보를 계속 받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이 계속 통화했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예,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 최은순 씨 전화번호하고 맞춰봤는데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세관원들의 비리들이 계속해서 그 김건희 씨의 그 초고모부를 통해 가지고 예, 윤석열 사단에 보고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에 나서진 않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정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게 또 하필이면 다시 또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거꾸로 공익제보자가 사법 처리되는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것이 네. 그때 세관원 비리하고 봐줬던 윤석열이 네.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걸 연장선상에 따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없겠지만 하여튼 그 상당히 유사성들이 보이네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 당시 선라이즈 사건에 그 연루됐던 세관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걸 당연히 또 그 감찰도 해야 되고 세관 자체에서 그 감찰을 무마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던 세관원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그 선라이즈의 비리에 관여했었던 세관원들이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관 마약 이 수사하고 그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예. 적어도 한 명은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아, 정말요? 한 명은. 한 명이? 예. 뭐 그렇게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선라이즈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그 후과가 예. 이번에 이 세관 마약 밀수에 있어서 세관 수사를 무리하게 그 덮는 걸로 저는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생각이 나네. 패턴이 똑같구만 하여튼. 네. 네. 근데 이제 예. 그 선라이즈 그 밀수는 그 어쨌든 그 공익 제보자의 이제 그 노력 덕분에 이게 그래도 유튜브 언론들에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 선라이즈는 지금 이제 그 가동은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무리한 가정이긴 하지만은 예. 세관들이 그 마약 밀수를 통해서 수천억 대의 그 이익을 보다가 네. 뭐 그걸 세관원들이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세력들하고 나눠주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게 그 수익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 더 이상 작동을 못하니까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냥 아예 그냥 크게 한탕 해먹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관들이 아예 마약 대규모 마약 밀에까지 손을 댄 게 아니냐 또 구속한 사람 뭐 일치하는 사람이 항상 발견해서 네. 그러고 그래서 사실 선라이즈 사건을 다시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예. 명예훼손을 걸리시니까 예, 예.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예, 되게 미로 다 짐작하실 것 같으니까 자, 그 14일 날인가요? 그 청문회가 열리죠? 다음 아, 야, 요거 하기 전에 검찰 네. 통신사찰 문제 강 기자님은 통신사찰 문제가 아니죠? 왔다 갔다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요, 저도 그 통신 그 기록조회 당했죠? 예, 조회 당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강 기자님 주변 사람들도 다 받았겠네. 통화한 사람들. 예, 일단 저희 그 뉴탐사 직원들, 특히 취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 뭐 토론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뭐 있을 게 없죠. 아, 네.
근데 이건 지금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뭐 대략 지금 한 뭐 추산을 한 3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거 3천 명이고 네. 거의 이제 가지치기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김승원 의원이 저희가 그저께 출연했었는데 네. 자기도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첫 번째가 아니었대요. 두 번째가 한 사람에서 연결돼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몇십만 명 처음에 18만 명 이러다가 카톡은 또 570만 명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저도 이게 압수수색을 이제 좀 뭐 좀 당해가지고 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굉장히 특수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제 그 휴대폰에 이제 등록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 한꺼번에 화면에 다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하늘의 하늘의 별처럼 제가 그 가운데 있고 네. 제 휴대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화면에 쫙 펼쳐져요. 아, 가운데 있고 쫙. 네. 거기서 딱 초이스하면 되네. 그냥. 거기서 이름들이 쫙 써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그 통화 횟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통화 횟수에 따라서 제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이제 제 주변에 포진합니다. 아, 또 이제 그러니까 강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친한 그룹, 중간 정도 친한 그룹, 덜 친한 그룹, 어쩌다 한번 통화 통한 그룹 이렇게. 예. 강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맥도가 한눈에 파악이 돼요. 야. 예. 이걸 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저는 그걸 봤어요. 네. 그러, 아, 이거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섭더라고요. 과학수사예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2022년 제가 그걸 경험한 게 9월 달, 아, 8월? 아, 금고내협이, 금우협이었는데 2022년 취임 이후네요. 그렇죠, 취임 이후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저 말고도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제 행해졌다. 강 기자님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네. 쟤네들이 봤을 때 주범. 그렇게 걔네들이 네. 다 그런 그림표를 그렸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을 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요주인물이나 이제 불편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협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조지 오웰 1984에 예. 나오는 그 예, 예. 이 빅브라더가 예, 연상이 됐는데 사실은 1984도 보면은 이 빅브라더는 모든 국민들을 다 사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그 빅브라더 제국에서 그 제공되는 그 언론 뉴스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그냥 기계처럼 예, 예, 묵묵하게 예. 일을 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사찰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짜라고 하는 걸 그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전부 다 진짜 뉴스로 이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정부의 예측이 틀렸어. 그러면 예 당시에 예측 발표할 당시에 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체하고 맞게 바꾸는 그런 이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예, 쭉 그 모니터링을 24시간 네. 사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도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언론 통제에 이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지 않는 네. 요주의 인물들, 대상자들,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학자들 예. 그들을 대상으로 저는 광범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밀하게 예. 그러니까 안티그룹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룹으로. 그렇죠. 그룹으로. 야, 강 기자님 주변에 전화 자주 하는 사람이 네. 똑같은 놈 아니야? 네. 예를 든다면 네.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완전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버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은 이제 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까지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데이터를 그 검사가 이거를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네. 그 보관할 것인지 전부 다 보관할 것인지를 검사가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통신 조회를 해서 수사에서 사용되지 않은 통신 조회 결과들도 네. 검사가 판단하면 그대로 디지털 캐비넷에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통신 조회 당했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내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하는 게로 안심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 봤을 땐 진짜 무섭겠네요. 무섭죠. 정치인들 네. 언제 갈 수도 있는 거네 이게. 네. 과거에 뭐 검찰 캐비넷이 아니라
검찰 데이터에 자기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협을 느끼겠네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네. 통제 수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제 예. 어떤 게 있냐면은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저의 이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요. 경찰에서. 그래요? 그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경찰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강진구가 모모문 사건으로 우리가 수사 중인데 강진구가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등록한 차량 번호는 어떻게 되고 제 차량 번호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 번호까지. 그리고 그 가구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몇 시에 강진구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강진구가 들어오는 CCTV 며칠서부터 며칠 사이 CCTV를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경찰에서. 그럼 가서 보여주고 이 일을 영장 없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저의 동향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D-Day를 골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의 그 이 작전이 펼쳐지기 직전에 동향 파악,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한 동향 파악들은 영장 없이 이루어져요. 아주 고도화, 정밀화되어 있네요. 네. 과거 같지가 않군요, 완전히. 네. 발달된 그러니까 너무 기술은.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난 뒤에 예 아신 게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뉴탐사의 여 기자 이제 권지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그 들고 있었던 그게 왜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뭐 압수수색하는 그 수사관들이 권지현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왜 어제 들고 왔었던 무슨 색 백 이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공기 잡다가 하자 찍은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들었던 핸드백 예. 이 색깔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찰이 들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안 해줄 리가 없겠죠. 네. 하지게 해주겠죠 당연히.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저 말씀 좀 들어보죠. 그 김영철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리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상당수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장지성 녹취록을 원래 처음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좀 요약 정리만 좀 해주시죠. 장지성 녹취록에 얽혀 있는 검찰들의 네. 행태들. 네네. 특히 김영철. 예. 그 장시호 녹취 파일은 이제 장시호가 이제 특급 도우미로 특검에 이제 특급 도우미라고 네. 알려졌잖아요. 근데 예. 장시호가 그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특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검사들하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면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스타 검사. 그게 김영철이죠. 예, 그게 김영철. 그게 뭐 장시호가 왜 김스타라고 했냐면 내가 스타로 키워주고 싶어서. 띄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인들한테. 근데 김영철 검사하고는 굉장히 그 선을 넘는 이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그 1300개가 넘는 녹취 파일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자신이 이제 피의자하고 검사로 만났었던 사람을 이제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그런 그 사적인 예. 뭐 불륜이 이제 어차피 뭐 범죄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 사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네. 일단 문제가 좀 있고 아니 근데 불륜 뭐 그래 뭐 그렇죠 그러나 네. 그것이 검찰의 어떤 그 조사라든가 네. 공소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회유 네. 아니면 모해비증 교사 네. 이런 네. 거에 이용당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검사하고의 불륜 그다음에 현직 검사들하고의 친분관계를 입증하는 것 외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장시호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사들로부터 그 위증교사 네. 압력을 받았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기자님 녹취록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사들이 장시호 씨에게 그 너는 집행유예를 풀려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굉장히 멘탈이 털렸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날 이제 네. 본인의 주장의 녹취 파일에 따르면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그 자기를 위로해 주면서 약도 주고 뭐 그러면서 그 일주일 뒤에 그 특검 중요한 공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었고 거기서도 역시 장시호 씨가 핵심적인 증인인데 그 검찰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니까 아 계획이 망가졌구만. 예. 그러니까 수없이 장시호 씨를 달래가면서 예, 상당히 본인 표현대로 따면 상당히 산더미 같은 자료를 주면서 예. 외우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 재판 당일 날 갔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예. 뭐 하긴 했나요? 그때? 예, 그때 증언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 그 당시 그 언론 보도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녹취 파일을 보면서 다시 주목하게 된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네. 그 보도에 보면은 장시호 씨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녹취 파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 법정에서 이재용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울었고요. 네. 울어서 제대로 신문이 진행이 잘 안 될 네. 정도였었고 그리고 간간이 증언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검사들 보면서 이게 맞나요? 라고 검사들 상대로 물어봤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내가 왜 온 게 맞냐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답변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언론기사 스케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검사들이 검사석에 앉아있던 검사들이 그 입 모양 있잖아요. 예. 입 모양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해서 겨우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고 이게 그 당시 언론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의 해프닝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네. 지금 이 장시호 녹취 파일하고 맞춰보면 은 이게 네. 바로 실질적으로 유증교사가 실행에 옮겨졌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증거로 저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 파기환송까지 됐잖아요. 네. 이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뭔가 사법적인 거래 딜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강력한 또 증언도 나옵니다. 그 녹취 파일. 그게 프로포폴입니까? 예, 그게 프로포폴인데 장시호 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재용 부회장도 자주 온다고 하고요. 그 네. 이재용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그걸 장시호가 봤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김스타 검사도 알고 그래도 전해줬는데 그 당시 김스타 검사는 이재용 공소유지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용에 대한 이제 그 사법 처리를 놓고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뭐 계속해서 이재용은 그 원칙대로 우리가 구속해서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는 바 뭐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온건파들 간에 이렇게 사실은 좀 권력 투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그 김스타 검사는 이재용을 구속 실형을 선고하게 해야 되는 공소유지 팀장을 맡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철 검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네. 이재용을 사실상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중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했어요. 어디다가요? 야, 삼성에? 삼성에서. 삼성 자체적으로 중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이상 이재용이 그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그 중법감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처해 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한 거구나. 노골적으로 사실은 그 드러낸 건데 예, 예.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포콜 마약 투약은 중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벌어진 범죄예요.
빼박이네. 그거. 빼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미 특검 그 수사 당시에 자기가 이재용한테 한번 칼을 꽂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재용을 또 배신해야 되는. 그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제 네. 후다 이제 좀 더 조속한 표현이긴 한데 후다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후다를 까는 일을 또 한번 해야 되는. 난 이러다면 삼성하고 적이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심스타 검사한테 제보를 합니다. 자기가 했던 걸. 그게 2020년 10월 달이에요. 네. 언제 제보를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한 그날. 뭔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그날 장시호가 뭔가 삼성 차원에서의 뭔가 이 조직적인 뭔가 대응 이거를 감지했는지 아 이거는 이제는 내가 삼성보다는 김스타 검사 쪽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그 녹취 파일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다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아 이제 내가 김스타한테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재용의 마라포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그럼 바로 직후에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수사는 언제 들어가냐면 예. 이재용이 결국은 그 다음에 2021년 2월 달에 예. 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요. 예. 아, 실형 받아요? 2년 6개월인가 실형 선고를 받죠. 그 실형 선고 받은 이후에 이 마약 수사는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이재용 교도소에 가서 그 모발 채취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 정정당당하게 네. 공소 유지가 아니고 결국은 그 이재용 쪽을 압박해서 뭔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판을 그 지켜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왜 그런지 너무나 삼성 변호인단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우와.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는 의문이 풀렸다 이거. 네. 그리고 이재용은 결국은 이제 실형 선고 받는 대신에 이 마약 범죄는 이제 그래도 아주 봐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형 선고하고 난 이후에 마약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 약식 기소로 네. 정리했구만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프로포폴 마약 투약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문란한 행위가 수반이 됐는데 네. 그 부분들은 다 빠지고, 다 빠지고 그냥 단순한 마약 투약, 프로포폴 투약으로 해서 약식 기소하는 걸로.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정식 재판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요. 그럼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프로포폴 하게 되면 여성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 네. 8.15 광복절 사면으로 이제 가석방 돼서 풀려나옵니다. 검찰 권력하고 자본 권력 간에 네. 그리고 간에. 예, 장시호 씨는 그 이재용이 2월 달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을 때 네. 실형 선고를 받을 때 그걸 예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가 김스타 검사한테 들었던 그림은 이거야. 그냥 이재용 구속하고 한 6개월 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저기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하는 거. 이 녹취록에 나온 걸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정리하셔서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건의 핵심 그 개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과 유증교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적인 사법거래 딜이 있었고, 예, 그 녹취 파일들이 그 이후에 있는 여러 언론 보도들하고 맞춰보면 상당 부분은 이제 그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 핵심은 사법거래일 수도 있겠네. 사법거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사법거래고 그리고 네. 이 엄청난 사법거래 관련해서 제가 삼성 쪽에도 반론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담당이 삼성 당의 삼성의 이제 그 이제 언론 홍보 담당 예. 그 임원이 제 대학과 후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모 일간지 기자 출신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받더니 이거 좀 형님 그 좀 문서로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제 질문 요지를 이제 문서로 정리해가지고 네. 그 삼성에 정식으로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 네.
예, 그 삼성 담당 인원이 그 뒤로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제가 저 방송에서 프로포폴 마약 투약뿐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의 예, 모든 진료들이 끝나고 주간 시간이 아니고 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 그 이재용 회장이 그 굉장히 삐에로 분장을 하면서 분장을 하고 외부 알아볼 수 없게끔 들어와서 그 여성들과 굉장히 그 좀 불난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해명해야 될 사안인데 예. 여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포기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조용하게 야. 묻혀갔는데 이게 다음 주 14일 날 청문회 때 글쎄 말, 그 얼마나 이제 이게 자세하게 다뤄질 수 있을지 장시호는 불출석하는 모양이던데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죠. 나올 수가 없죠. 뭐 장시호 씨 그러나 그 녹취록 풀었던 그 증인은 나오는 것 같아요. 녹취록 풀었던 증인이나 아니면 그 장시호 씨하고 그 또 같이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맞아. 예, 예, 그 바로 옆에 옆방. 예. 예, 거기가 이제 핵심 증인인데 거기는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청문회에서 그 예.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좀 다뤄질 수 있을 변희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하여튼 뭐 적극 검토하는 것 같아요. 예. 강진구 기자님께서는 참고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도 뭐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통보는 없는데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저희는 협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장시호 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시호가 네. 나오게 되면 사실상 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나오니까 이제 네.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네. 측에서는 아마 네.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을 세우는 거 예,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김영철 검사하고의 불륜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유준교사하고 사법거래. 사법거래네, 핵심이에요. 예. 예.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증인 신청을 했던 걸로 안 했나? 아, 안 한 거. 아, 최선호가 안 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간에, 목요일 날이 아주, 자,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죠, 뭐. 네네. 예. 네. 너무 다 하면은 14일 날 재미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네. 핵심은 사법거래 딜이다. 네. 예, 그거라고 정리를 하고. 경찰 조사 몇 번 받으셨어요? 검찰 조사는 너무 여러 차례 받으셨죠? 경찰 조사는 몇 번은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예. 그냥 제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예. 불러요? 불문에 나가시고 예, 불문 나가시고. 삶의 일부로. 예. 소송도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세 가지 찾아봤는데 예. 여러 가지 소송이 있지만 첫 번째가 청공한테 네. 이 소송을 당하셨는데 이건 명예훼손의 혐의입니까? 근데 이건 무죄로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천공이 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천공이 이제 저를 하나 고발한 게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무혐의가 아니고 결국은 다 기소가 돼가지고 예. 예, 무죄가 선고됐죠, 무죄가. 천공이. 아, 하나는 이제 천공이 직접 고발한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천공의 2인자인 이제 신모 씨가 있어요. 예, 여자. 예, 천공 인터뷰 할 때마다 예, 바로 옆에 예, 붙어 있는 예, 그 여자분이 이제. 천공 그쪽에 2인자 분이신데 네. 그 천공 이제 2인자 분이 저를 기소했던 거 천공하고의 불륜 사실을 제가 보도 간통 두 사람이 간통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천공은 자기가 예, 공인이라고 하는 건 공인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신경혜 씨를 내세워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신경혜 씨는 나는 공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 무슨 사실을 적시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그게 좀 애당초서부터 좀 기획 수사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한번 무혐의로 결정을 떨군 걸 경찰이 재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아, 강 기자님에 대한. 네. 그래서 경찰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러서 30분 만에 그냥 조사 끝냈던 사안들을 경찰이 다시 검찰이 검찰이 예, 다시 재수사하라고 해서 제가 다시 불러가서 조사를 받고 그때 이미 경찰이 이제 저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설령 이게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약식 기소하면 되잖아요. 구약식 하면 되잖아요. 벌금형사 이거를
구공판이라고 하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압박이지 뭐 완전히 네. 얼거맹이를 하는 거지. 네, 징역 1년까지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네. 어, 천공이 파워가 대단하네요. 자기 불륜 보도한 거 갖고서 네. 사실 적시했다고.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거는 이제 천공의 전과 17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 이제 보도한 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다른 이제 우리 동료 기자가 취재해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출연해서 이제 예. 그 보조 진행자로서 이제 코멘트하고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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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 검찰이 구형을 예. 직접 취재했던 기자는 징역 8개월 예. 그리고 저는 옆에 보조 진행만 했는데 예, 징역 10개월. 왜?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지 그러니까 애당초서부터 저를 노린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걸 그냥 너무 역없이 드러낸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판사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서부터 재판 열릴 때부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난 유죄 선고할 거라고 하는 그 심증을 너무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요? 예. 판사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징역형 선고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선고되기 하루 전에 이제 그 신경애, 천공의 이인자인 신경애 씨가 관련된 사건이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네. 거기서 제가 무죄가 선고되면서, 뭐 사안이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한다든지,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다를 게 볼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선고된 재판에서는 천공을 공인으로 보기 어렵고 네. 그리고 그 이거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징역형 선고가 안 되고 그냥 벌금형으로 맞는데 벌금이 좀 셌어요. 벌금 5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는 했는데 아침에 없는 짓 살림에 네, 그래서 항소는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는 뭐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다시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요. 네, 언론사 보도가 내가 천공하고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닌데 무슨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그게 하겠습니까? 포인트더라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네. 네가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이게 포인트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물어볼 게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개인적인 원한 관계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천공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걸 그렇고 제 관심되는 게 청담동 술자리인데 네. 이게 최근에 와서 좀 바뀌고 있죠? 소송 청담동 예. 술자리 사건은 예. 이제 검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술집 주인 이미키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있고. 네. 한동훈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가거든요. 많기도 하다. 네, 근데 뭐 쟁점은 다 같지요. 네. 기본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네. 대통령과 한동훈이 그 참석한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왔냐 안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술집 주인이 이제 이미키 씨, 우리 술집에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한 이미키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선고가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보도를 이렇게 허위 보도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고. 아, 재판부에서요? 네. 이거는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입증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요? 한 5억 정도의 손배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거 기각했고. 네. 그러면 영상 삭제 신청도, 청구도 기각했어요. 그래서 100%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유탄사에 그 영상이 남아있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100% 저희가 승소했고 네. 지금은 이제 8월 21일 날 그 한동훈 글쎄 말이에요. 씨가 이제 제기한 10억 민사 소송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21일 날 결심을 할 겁니다. 그날 이제 그날 그 부분도 저희는 한동훈 그 대표가 스스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한 이미키 씨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키 씨 소송에서도 결국은 패배했던 이유는 그쪽이 지었던 이유는 한동훈 대통령 당사자가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동훈은 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그 네. 이유를 저희도 모르겠어요.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밝히기 위해서 아우팅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예, 그날 한동훈 장관의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네. 아니면 수행 기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내역. 그렇지. 예, 이제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네. 법무부에서 비공개. 그 비공개. 법원에서 제출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냥 비공개. 법원에서 요청까지 했는데, 비공개요? 비공개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저걸 못 준다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그 타워 팰리스에는 그 입출입 시각이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카드를 찍어야 그 입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가 되는 순간 입출입 시각이 다 표기가 되고 제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 그거는 한 3년치 정도가 보관된다. 그러니까 2022년이잖아요. 그 네, 네.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한동훈 장관 쪽에 달라. 그 법원에 있으면서 그러면 법무부 쪽이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는지 관리사무소 통해서 한동훈 피고 원고 한동훈 쪽에서 그날 몇 시에 들어갔는지만이라도 입증해라. 근데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자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라는 어떤 가설이 확인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한동훈 장관 변호인 쪽에서는 왜 한 네. 장관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소송 건 거 아니에요. 네. 그 허위 보도라고. 네. 근데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 뭐냐면 네.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인터뷰 자료 예. 이런 걸 증거 자료로 제시합니다. 여기 봐라. 대통령이 그날 안 갔다고 얘기하지 않냐. 예. 여기 봐라.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한테 그거 다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뭐야? 그 주장이 뿌리지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설마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 하겠냐. 그런가? 라고 하는 걸로 퉁치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8월 달에 이제 결심해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강진국 기자께서 그걸 뭐 승소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승소라고 얘기해요. 승소가 되면은 한동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형사가 남아 있는데. 아, 형사가 남아 있어요. 그럼 네. 뭐예요, 형사예요? 그것도 똑같이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도 네. 형사가 아 이번에 네. 있었지 뭐 시장님 뭐. 네, 근데 그 명예훼손 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다가 네. 상당히 속도를 내다가 최근에 이제 제동이 걸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대신에 네. 검찰이 우리를 그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고 예. 그러면 그냥 그 기소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민사재판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이미 검찰이 수사해서 그건 허위보도라고 판단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이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민사재판을 그 추정이라고 얘기하죠. 전문용어로는. 네. 연기시켜주세요라고 그런 소송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 일단 뭐 아직까지 검찰이 결론을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22년 10월 달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고 네. 그때 제가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한테도 아니 나는 의혹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를 해온 건데 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러면 지난 그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냐 안 왔냐. 그 확실히 안 왔다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안 왔다고 얘기를 해다오. 그래야 내가 이 조사받고 나가고 난 뒤에 더 이상 내가 그 이 소모적인 의혹, 그렇지. 그걸 내가 계속 제기하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는 단순히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의무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서 그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았다면 여기서 얘기해다오 먼저. 그랬더니 검사 왈 아직까지 저희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허위사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경찰
수사기관에서 지목했던 그날의 술집 장소. 네, 아 거기. 아. 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미키 씨 가수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업소라고 얘기하고 경찰은 도저히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없는 티켓이라고 하는 작은 술집에서 그냥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지인들 몇 명이랑 술 먹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건데. 티켓 술집 여사장님이 최근에 저희 취재진한테 또 저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확인을 해준 게 사실 그날 첼리스트는 안 왔다. 그 온 사실이 없는데 온 것처럼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나갑니다. 이런 저희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증언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싶어도 예,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던 정가의 보도가 네. 첼리스트의 증언이었거든요. 네. 첼리스트가 다 내가 한 얘기는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첼리스트도 그 가까운 지인에게 네. 사실은 언니나 그날 8시에 대통령하고 그 헌덕원 장관 있는 술자리 가서 연주했잖아. 그거 탄핵감이야. 이런 얘기를 한 녹취를 저희가 또 그게 새로운 입수해서 기록이죠. 5월달인가 네. 보도.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얘기하고 또 지인하고 편한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첼리스트의 증언을 가지고 저희 보도를 이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이쪽에서는 이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8월 21일 날 결심 때 아니면 본인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얘기하면 끝날 상황을 간단한 거죠. 예, 그걸 안 하고 대신 첼리스트를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8월 21일 날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마지막 결심 때 근데 첼리스트가 과연 나올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네. 경향신문에서 언제 나오셨죠? 제가 2000년 됐나요? 22년 4월 달 나왔습니다. 4월 그러면 3, 4 한 2, 3년 되신 거네요. 네네. 꼭 계실 때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험한 곳에서 네. 뭐 그때는 경향신문에도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사실상 저널리스트로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흔히 이제 레거시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네. 레거시 언론에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 보면 그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들을 잡는 네. 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양식장을 버리고 가두리 양식장을 버리고 이제 그냥 바다로 나와야 된다. 진실이 살아 숨쉬는 곳에 나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비로소 밖에 나와서 네.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데 그. 경향신문에 제도권 언론에 있으면 어쨌든 굉장히 편하고 대우받고 예, 기자로서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많은 정말 진실된 보도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어떤 제대로 취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온전하게 사실은 이제 보도를 할 수 없는 네. 환경에 놓여야 된다. 그래서 이 진실의 바다로 지금은 기자들이 나아가야 될 때인데 네. 안타깝게도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 지금 제도권 언론들은 진실의 바다로 나오기는 좀 무망해 보인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이 밖에 예. 나와서 보니까 이 제도권 언론들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타이타닉 호처럼 봅니다. 본인들은 의식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력 편주, 안온한 타이타닉 호에서 그냥 그 구명보트 하나 띄워서 탈출해 나온 나를 굉장히 위험하고 좀 불쌍해 보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밖에서 보니까 까라는 게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여전히 그 선상 위에서 알겠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거를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뭐 조사받으려고 수사받으려고 이것도 막 고소다 하든가에 뭐 금방 그게 다 끝나겠죠.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 네. 제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 끝난다 이 얘기지. 네.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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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대한 언론으로 새로운 지평을 네. 개척해 주시기를 네. 네. 네.
미안하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진구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3,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 3,500? 지금요? 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강진구 기자가 예. 많은 얘기를 해주신 바에 조금 늦었습니다.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 김문수 환경노동위원회시죠? 김문수 인사청문회가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언제예요? 제가 알기에는 8월 20일인가 8월 20일 얼마 안 예. 남았네요. 예. 그래도 김문수에 대한 연일 보도가 이루어지던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한노위에서 김문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는데 어떤 점을 주요한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 김문수 후보자를 좀 압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했을 때 아, 그래요? 경기도 도지사였잖아요. 그때 제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위원이었는데 예. 김문수 지사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예정할 때 몇 개월 동안 봤는데도 예. 국회에서 의원이 만났을 때 인사했는데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예. 근데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그 나이가 못 알았는데. 예. 근데 김문수 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개인의 좀 신상과 관련된 네. 예를 들면 뭐 젠더 문제라든지 또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일단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일단 검토 스크린을 하는 제가 거죠. 제가 예, 경기도 의원 할 때 보면 네. 그런 문제는 비교적 뭐 나름대로 깨끗한 문제. 개인 사생활 문제. 그렇죠. 예, 예. 돈도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에도 부천에 조그만 빌라 한 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딸내미 결혼할 때도 뭐 소박하게 소탈하게 했고.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겁니까? 결국 생각, 가치, 사상, 예. 뭐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이 양반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변혁적 노동운동을 했다. 예, 저도 예. 개인적으로 압니다. 예. 뭐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극우 대열에 극우 정치 세력 대열에 옮겨 타잖아요. 아주 그냥 뭐 보수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생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예, 있죠.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면 네.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네. 적어도 공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되냐 네.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그때 네. 쌍용 자동차가 상당히 이슈였는데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 관련해서 자살 특공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네. 저도 예를 들면 예. 경기도지사로서의 김문수와 개인 김문수는 좀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이라고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 굉장히 반인간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쪽에 가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막말들을 늘어놓는 겁니까? 그런 정서와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아, 김문수를 한마디로 규정하라. 네.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래요. 예, 자기 생각이 최고다. 예, 그리고 내 신념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선한 생각이고 적어도 예를 들면 역사에 그릇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수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구만, 보아들도. 소위 이 사람이 뭐 학생운동권이었고 노동운동으로 네. 갔잖아요. 네. 소위 현장 투입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학생운동권 학들을 보면 엘리트식이 무지 강하잖아요. 아.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죠. 아. 교조적이고. 아. 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 예. 정치권으로 이 김문수 지사랑 같이 온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재호, 또 장기표. 다 나 똑똑하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그야말로 좀 너희들이랑 달라. 엘리트적 내가, 관점. 내가 근데 세 명이 또 각자 민주화운동 노동하는 것은 나의 권력이 더 중요했다.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간 사람들이 이런 표징을 보이는 바람에 대응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야말로 한쪽. 아주 뭐 이 보수가 아니고요. 구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의원님이 예. 더 잘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니까 저는 드는 느낌이 뭐 전향했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 하여튼간에 전향했다 과거에 좌파에서 우파로 근데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러한 구구파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정광훈 목사하고 당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하고 이런 거는 아 일부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야. 뭐 옛날엔 말이야 좌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아닙니다. 나의 로얄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탁구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을 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네. 훨씬 더 예를 들면 우파적 생각들을 예. 강구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들을 훨씬 더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집단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런 표현 쓴 거 하지만 함운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 네. 훨씬 더 고보수적인 그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발언하고요. 더 세게 행동하고 이럽니다. 하태경. 그렇죠. 하태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원조가 김문수 전 지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하면 노사관계를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것은 노사협력을 만들어내고, 그죠? 또 노동자들의 이익을 관철해내고, 보호하고, 노동자는 사실 국민이죠. 국민 태반이 무슨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서비스 다 노동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고용노동부라는 말 자체를 동의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 네. 고용노동부가 되기 전에 노동부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네. 본인이 노동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의 부인, 본인의 동생, 본인의 형이 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전문가고 자기처럼 노동자 입장에서 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철저하게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 이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수행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경사노인가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두 번 했어요? 네, 이 실질적인 그 협의를 그리고 다 타먹었어, 사실은 아니에요. 한국노총이랑 민노총이 들어오지 않다가 네. 한국노총은 최근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민노총이 민주노총 네, 네. 민주노총이 우리는 김문수 지명자를 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약간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결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역사의 태의이고요. 저는 네. 왜 윤석열 정권이 김문수를 지명했을까?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심의한 게 왜요? 예.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전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네. 이진숙과 김문수 이 부분이 없었으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면이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이라는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입장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노동관이죠. 네. 그런 입장을 김문수 지명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주 69시간 근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김문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네가 관철해라.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한편으로는 이 정권이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그 중국사를 보면 역대 중국 정권들이 망할 때 보면 대부분 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망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결국 농민운동이 성공하면 망하는 건데 네. 사실 농민운동은 그 당시에 농민운동이지 지금 보면 시민운동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생업의 80-90%가 농업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네. 시민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더 이 정권, 이 왕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농민운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청원이라는 그야말로 그 당시 보면 또 다른 농민운동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국정기조 바꾸지 않고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풀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좀 전에 말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검증에서 탈락한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권 나름대로 노동 전문가들이 네. 아마 예를 들면 인사 추천할 테니까 검증 받으라 그러면 나 장관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정권의 한계가 저는 김문수 있다.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관에 대한 입장을 이 김문수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분명히 내 입장은 예를 들면 노동자 네. 입장이 아니고 친기업적이고 그리고 친경영자 입장이기 때문에 친자본가 입장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다. 그런 입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환노위에서는 지금 20일 잡혀 있는 김문수 인사청문회 그 어떻게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겠다? 전략과 전술 좀 그냥 또 뭐 요식행위를 해서 끝낼 것 같아.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모였을 때 예.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 왜냐면 이미 다 드러난 거고 그리고 이미 다 김문수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인 거를 아는데 이렇게 뭐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크게 네.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치열한 고민들이 경사노의 위원장 하면서 법화 쓴 거는 안 뒤져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저는 이제 그 자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진숙이라든지 여타의 사람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비교적 그런 부분은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나 예.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노동 정책을 할 수 있겠냐 제대로 그렇죠. 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동 정책을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그냥 앞잡이로서 밀어붙이고 또 MBC 노조가 이제 파업 들어가지 않겠어요? 좀 있으면 이런 밀어붙이는 그러한 아니 별동 장관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 여전히 예를 들면 자기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치열한 우리 의원들이 논리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 논리를 어떻게 깰 거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저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뀌면 안 되죠? 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과 그리고 김문수 지사 후보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네. 최소한 균형 필요하고 그 균형이라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화 이제 청문회 열리면은 좀 김문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 청문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뭡니까, 백혜령 팀장. 예, 마약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약 밀입국, 뭐, 또, 어쨌거나 이제 경로설은 아니고 하여튼 용산 개입설이 예. 뭐예요, 이거? 그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서 네. 네. 백혜령 팀장이 네.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을 네.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전 누군가가 외압이 작동을 해서 이거 이 특히 세관 관련된 부분들이 이걸 좀 포함 안 시키게 하려고 로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흐름이 아주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하다라는 거죠. 제가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거는 100%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한 게 네.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 예. 자료를 찾고 이슈가 있는데 예, 예. 양평 공공지구랑 예.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도 똑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고 네. 예.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도 똑같기 예. 때문에 이거는 100% 권력 외압이다 라고 확신을 해갖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아주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 백혜령 경정을 우리 박정훈 현장대장 네. 이름만 바꾸면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이시잖아요. 휴가 때 두 분이 좀 상의해갖고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용산이 관계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다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 받아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한동훈, 윤석열, 보수 정권은 물론 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마약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청정 국가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속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네. 부분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권력의 최상층이 외압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건 뭐 탄핵이 아니고 하야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중국 역사 얘기하면서 네. 왕조의 네. 말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진짜 그 이상 아닌가요? 이건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개입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개입됐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용산에서 심각하게 누가 보고 있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전달했냐? 그리고 왜 전달했냐? 왜 관심이 있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죠. 예.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왜? 누가? 마지막 퍼즐은 다 보여. 근데 이것도 또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또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사적 정권이고요. 이거 포함해서 이것도 진실이라 그러면 사악한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오직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선한 권력을 다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고요. 국정을 예. 완전히 망그러뜨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일본한테는 한없이 고개 숙이고. 아유, 못 보겠어, 예, 도저히. 예, 예. 거의 조선 총독부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친일 정권이 아니고요. 극 친일 정권입니다. 네. 이런 정권을 우리가, 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근데 마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지난번 네. 후보 때 얘기했잖아요. 네. 최병 관련해서 국정조사 분명히 특검 입장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표가 됐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 이 우리 마약 관련돼서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마약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저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도 네.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동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쪽빠지셨어요? 바쁘신 모양입니다. 제가 쪽빠진 것 같은 그런. 예, 저도 익히 들었는데. 예, 예.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신 거죠? 세 분이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현재 저와 민병도 의원이랑, 그리고 김승원 의원 세 명이 출마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지금, 저는 내일 모레면 결정되죠? 예, 이미 전 투표를 어저께 오후 3시부터 그래요? 했죠. 예. 아, 많은 분들이 마음을 정하셨죠. 사실은 저는, 지방선거가 2년 후, 네. 그리고 대선이 3년 후에 있는데, 네. 대선보다 지방선거가 현재는 순서상으로는 빠르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대선이 지방선거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민주당의 네. 그야말로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인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예. 사표내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이번 다음 대선에서 네. 꼭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강북구처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협상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하고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경기도 삼선도의원, 도의회의장 네. 그리고 연정부지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31개 시군의 현안들 네. 이런 분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강북구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우리 민주당이 민심을 얻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드는 네.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예, 추가하신 말씀 혹시 없으시고요?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등포 백희룡 수사팀장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습니다. 예, 이 여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예, 시간이 좀 저희 예. 프로그램 시간이 예.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강득구 의원님 보내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클로징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뛰고 계신 김승원 의원을 며칠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었고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도 오늘 인터뷰했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희가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인터뷰해서 인터뷰도 저희는 뭐 현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인 생각들, 입장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들께서 가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주말인데 오늘
강진구 기자가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최은순과 관계 있다라고 취재한 평택 쪽의 전직 현직 세관 조직들, 네. 아, 이 부분들이 지금의 마약 입국과 세관이 봐줬다고 하는 이 문제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진국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이 한동훈과 그 카페 주인이 특히 카페 주인이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드러났다. 아, 이런 사실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 기자가 하여튼 저도 인터뷰하면서 진짜 정의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취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문제, 대한 언론으로서의 기재, 유튜브라는 기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문제, 기성 언론을 타이타닉호에 비유하더라고요. 무너져 내려간 타이타닉호. 하여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생활정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후원해 주신 네,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미님, 최윤님, 그리고 네, 박수미님, 또 혁이만두님, 네. 그리고 스콜라님, 네, 나타샤 김님, 네, 조이님, 네, 글로리아님, 네, 강물민경님, 네, 또 손오공님, 숨송이님, 네, 니티나무님,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도움은 정말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이 동시송 취사다가 이렇게 한 부분에 물리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건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 유튜브 저널리즘을 펼쳐나가는데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해주신 강진구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들 후원해주시는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거는 네, 뭡니까? 예, 좀 띄워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예, 좀 더 크게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예. 이거는 구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하 홍보하는 거 좀 크게 해주세요. 써세요. 예,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로 보시면은 네, 예, 구기자, 진도 구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 좋다.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고 또 혈액도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구인 문의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보험이죠. 착한 보험도 하나 좀. 네, 착한 보험은 꾸준하게 저희들에게 후원성 광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험이 필요하신 분은 착한 보험에 전화해서 1644-1236입니까? 상담하시고, 상담하실 때는 꼭 반드시 유용화의 생활정치,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보고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휴가 기간이 막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번 주 휴가를 가셨던 김태영 소장께서 나오십니다. 그동안에 휴가 가서 뭐 뭐 고민을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그리고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도 나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뉴스 코멘터리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유튜브 저널리즘과 대중민주주의를 향해 나가는데 함께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유용화 생활정치의 독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우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되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